어제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0대 남성을 당국이 공개 수배했습니다. 미성년자 성폭행을 포함해 수십 차례 전과 기록이 있고 재범 고위험군으로 집중 감독을 받던 중이었습니다. 안희재 기자입니다. 어두운 밤 한 남성이 도로 옆으로 무언가를 던지더니 급히 자리를 뜹니다. 어제 새벽 3시쯤 전남 순천시 옥천동에서 62살 김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. 김 씨는 전과 35범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 2006년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했습니다. 법원이 201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지만 이후 두 차례 다른 범행을 벌여 2023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신세였습니다. 이러다 보니 재범 고위험자로 분류돼 집중 관리 감독을 받았습니다. 김 씨는 지난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야간 외출과 음주 제한 수칙을 위반했습니다. 법무부 출석 조사를 미루던 김 씨는 경남 창녕 자택에서 달아났습니다. 전남 순천까지 이동한 김 씨는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습니다. 경찰 세대가 도로를 막고 대상자 차를 쫓았는데 대상자가 역주행 영역에서 또 CCTV를 통해서 이동 경로 확인하고 있고 대대적인 수색에도 김 씨의 흔적이 잡히지 않자 법무부는 어제 저녁 공개 수배를 결정했습니다. 165cm 마른 체형에 안경은 쓰지 않았으며 검은색 정장과 분홍 셔츠를 입고 작은 손가방을 들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순천 일대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